없으니 짐 싸. 둘이 살고 싶어. 어떡하든 부모님 허락받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결혼식하고 살아.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. 아무리 이러고 살아도 노골적으로 마구 덤비는 여자 별로예. 오늘 초롱이 창간소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? 친엄마가 와 있었어. 아빠가 분명 만나지 말랬지. 아빠 이혼한 것도 창피하고 아줌마랑 재혼한 것도 창피해. 부럽더라. 그때 내가 무조건 그 혜성을 끌고 도망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? 야 허각돌 빨랑 토껴. 집구석 뒤집어지기 전에 빨랑.